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 슈퍼 히어로의 새로운 변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본에서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가 개봉한 지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개봉 전이라 이 소재를 다룰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유튜브에 이미 다 퍼져있고 드래곤볼 게임에도 저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일본은 왜 동시 개봉을 안 해주는가. 슈퍼히어로의 새로 등장한 모습이며 제대로 된 공식 명칭은 손오반 비스트입니다.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말로는 소년기 시절에 각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든 손오반의 독자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초사이언의 변신이 아닌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이나 베지터의 자의식의 극이처럼 손오반 본인만의 변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손오공과 베지터는 우이수와 비루수가 돌아왔지만 손오반은 순수 잠재 능력만으로 끌어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작중 손오반의 마인드는 초사이언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만의 길을 가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으나 이렇게 큰 변신을 앞둔 떡밥이었었네요. 겉모습으로는 무의식의 극이처럼 백발 혹은 은발의 머리카락이며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소년 시절 초사이언2의 오마주와 조금의 간지를 더한 외형적으로는 간지나는 거 인정입니다. 눈동자색은 적색을 띠고 있으며 스파크는 자의식의 극이 같은 보라색 스파크를 띠고 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공식 설정으로는 슈퍼히어로의 최종 보스 셀 맥스는 제대로 완성되었다면 브로리조차 이길 수 없는 초인이 되었을 거라고 하며 손오공과 베지터가 와도 제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무의식과 자의식을 잘 다루고 있는 손오공과 베지터를 말하는 것인지 초사이어인 블루 수준의 오공지터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극장판이기 때문에 초사이언 블루 수준의 오공지터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셀 맥스를 간단히 제압한 손오반 비스트의 강함을 말해줍니다. 첫 명칭은 파이널 손오반이었으나 내면의 야수가 깨어난 느낌을 주기 위해 최종 명칭이 손오반 비스트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물론 무의식의 손오공과 자의식의 베지터에 비해 누가 더 강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이번 슈퍼히어로에서 나오는 피콜로의 새로운 변신은 총 2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바로 잠재 능력 해방입니다. 잠재 능력 해방은 몸의 색이 노란색으로 변하며 신룡에게 소원을 빌어 잠재 능력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변신이 바로 오렌지 피콜로입니다. 잠재 능력 해방 상태에서 한 번 더 변신한 모습이며 완전히 노란색 몸이 되는 게 특징이고 더듬이가 초사이어인 마냥 올라갑니다. 손오반이 오렌지 느낌이 난다고 해서 지어진 네이밍이며 아무리 피콜로라지만 네이밍이 너무 대충 지어지긴 했네요. 오렌지라니. 커진 덩치와 눈 밑 아이라인이 강한 인상을 줍니다. 등에 나메크 성인의 자긍심의 상징인 문양이 생겨납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언급으로 인하면 오렌지 피콜로는 손오공과 베지터와 맞먹는 힘을 가졌다고 하네요. 역시나 무의식과 자의식을 사용하는 오공지터인지는 알 수 없고 해외 팬들의 추측으로는 초사이어인 블루급의 오공지터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무의식의 손오공, 자의식의 베지터 때문에 얘네 둘의 중심으로만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손오반 비스트, 오렌지 피콜로도 코믹스에 등장하였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미 슈퍼히어로 시점 자체가 드래곤볼 Z 마지막 부분의 1년 전 시점으로 추측되고 있으니 코믹스판에서 볼 수 있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드래곤볼 슈퍼히어로는 한국에서 9월 15일 개봉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존버해봅시다. 오늘은 손오반과 피콜로의 새로운 변신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